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76페이지 3과 말씀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내용은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이유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창세기 1장, 2장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본 계획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론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는 대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었는지를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여기 나타난 뱀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요한 계시록에서 기록합니다. 성경은 뱀으로 가장한 이 정체를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경계하는 이 사탄의 모습과 일들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비성서적인 귀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7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성경에서 언급된 사탄의 또 다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벨, 사탄, 용, 뱀, 거짓의 아비, 마귀 등으로 우리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또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으로 우리는 가장 고귀한 존재에서 가진 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받아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돌아와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것으로 유혹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던 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경험하는 최고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나무, 모든 것을 금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 시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정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자 이 하와도 대답을 아주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하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 부정적인 문장이 또 이 하와의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여기에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 추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작은 부정에서 시작해서 아주 큰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시작하면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그렇게 경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결국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부정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탄은 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완벽한 거짓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경계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때 항상 이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론을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개인적인 운전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뛰어난 운전 실력과 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높은 언덕 위에 있던 그의 저택에서부터 마을까지 시승을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절벽에 가깝게 붙어서 흔들림 없는 실력으로 빠르게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란 기술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최대한 절벽 안쪽에 붙어서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결국 누가 이 부자의 운전수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안전히 내려온 후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경계에 머물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경계에 머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리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신명기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 소고기는 괜찮죠? 예,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대답은 경계에 머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경계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주어졌을 때 하와가 그 나무 주변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 말을 믿고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자유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써야 아름다운 자유가 있고 자유는 있지만 쓰지 말아야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에는 한계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자유롭게 넘어설 수는 있지만 넘어서면 썩어질 방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자유롭게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은 독이 됩니다. 오히려 약은 질서를 따라서 먹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도 누릴 수 있지만 온전한 질서와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한계는 바로 진리와 언약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물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자유니까 넘어가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만 강조하고 진리와 언약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를 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완전한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믿음을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살련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가끔씩 철없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자유에 대한 감당 못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질서, 예절, 신앙을 그들은 올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자유의 영역을 모르고 그것보다 더 나가려고 하고 또 호르몬의 자극으로 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그 울타리를 넘으면 이것은 자신을 망치는 자유, 곧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건강과 규율과 질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그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는 진리와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여서 신뢰심을 약화시키고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주어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사탄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면 진정한 자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 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의 가장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허무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와 계시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죗된 본성 속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 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무슨 자유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 없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을 그것을 자유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종로로 된 것이 어떻게 그것이 자유자의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가서 사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단축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하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몸이 이미 죗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내 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하게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유라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습관에 매인 사람이고 종노릇하는 사람이지 자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로워집니까? 우리는 건강의 법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온전한 생명의 원칙을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유자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죄악의 시작, 그 방종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시작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먹는 것과 즐기는 것과 또 지혜롭게 되는 것, 우리 삶에서 아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바람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일 것 같은 개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무슨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자기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는가? 또 내 눈에 보기 좋고 보암직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인데 이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게 뭐가 있겠는가? 참으로 이것이 내 일생을 지혜롭게 하는데 또 풍성하게 하는데 이 정도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또 신중하게 생각한 것인데 이것보다 내가 더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자기 판단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결정,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를 넘어뜨리게 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감성, 예를 들면 뭐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이런 오감에 기초하여서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하면서 하말티아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생은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사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이성 독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생각을 두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 머물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열매를 맺는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는 것이 자유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 사단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자유고 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사단의 활동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히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자유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디에 있어야 참된 자유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방종을 자유라고 느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관계를 끊어버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